겸손 신발을 제작하신 장인분들 모셨습니다. 옐로 사장님 워낙 까다롭고 저도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다가 또 쟤도 까다로워요. 서로 피곤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깐깐하게 요구하고 깐깐하게 만들어가지고 A급이 나왔다. 깐깐한 네. 분들하고 작업해야 돼. 전 그게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제가 구두를 신을 때 가죽이 너무 딱딱하다. 밑창은 또 왜 이렇게 딱딱한가? 이거 왜 물렁물렁하게 못 만드나 이거? 모양은 클래식한데 가죽이 흐느흐느. 화장이 아주 푹신푹신해. 운동화 신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거기서 출발하자. 대부분 남자 구두는 까만색하고 브라운이거든요. 물론 이런 까만 구두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죠. 그렇죠. 무난하니까. 네. 누가 안 쳐다보니까. 누가 좀 쳐다보면 어떠냐 이거지, 패션을. 벗어나주세요. 과감하게 벗어나주세요. 그거는 제가 생각한 디자인인데 네.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왜 네. 스트랩이 탈부착이 되느냐. 컬러 콤비를 할 수가 아~ 있어요. 머리띠를, 구두가 머리띠를 색상별로 할 수 있게 된다. 색상을 잘 만드셔. 이거 자체로는 누구나 예쁘다고 해요. 근데 이 구두를 내가 신고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겠지. 이 신발 룩북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구두라면 이런 색깔의 양말과 이런 색깔의 바지라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겁먹지 마라 남자들이요. 색상은 세 가지예요? 만든 건 한 40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라색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시 문구 어딘가에 좀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로 와서. 어떻게 왔어? 이 신발 신고 왔어. 이거 어디 가죽이야 이거? 좋은 가죽은 왔어요. 좋은 냄새 나거든요 진짜. 그 제가 어제 신었었는데. 이 밑창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듣지 않았거든요. 아, 예. 한 세 달 걸린 것 같아요. 세 달 걸린 것 같아요. 세 달을 한 다섯 달 걸린 것 같은데. 신발 모양도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이 쉐입이 이거 너무 얄싹하다. 이건 어깨가 없어. 이거 남성적이지 않아. 그래도 기능자인데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내놓으면은 네. 그게 한 두세 번에서는 오케이가 돼줘야 하는데. 두세 번 오케이. 뭔지 몰라도 자꾸 막. 6개월 동안 제가 괴롭히긴 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마음에 드시죠? 예예. 모양도 이 얼굴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면이 얼굴인데 얼굴이 예뻐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마음에 쏙 들게 나와서 전 구두 잘 안 신거든요 이제. 근데 이거는 매일 신을 수 있는 구두예요. 확인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텐미리 시즌 2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 평생 걷는 거리는 지구 네 바퀴 반. 매일 발이 지탱하는 압력은 100톤. 발은 가장 힘센 아킬레스건과 인체뼈의 4분의 1로 그 모든 압력을 버텨냅니다. 해부학의 조예가 깊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간의 발이 인체공학의 최고 작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1mm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그 발에 최고의 구두를 선사하겠다. 남성 컬러풀 프로젝트 세 번째, 겸손 구두. 겸손 구두 디자인한 엘로어의 김미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겸손 구두. 사실 저는 되게 추웠을 때 이 첫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되짚어보니까 사실 작년부터 진행된 거더라고요. 맞아요. 오래됐죠. 아니, 1년이 넘은 프로젝트였네요. 공장장이 이제 사실 매번 뭐 정기적으로 와서 수정된 걸 한번 같이 검토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이런저런 요청들 되게 무리한 요구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된다, 힘들다 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한 자존심 또는 일에 대한 어떤 자세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이건 할 수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싫어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해보고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겸손 운동화도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인기에 힘입어서 구두까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먼저 이 겸손 구두를 만드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우선 운동화처럼 편해야 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중후하고 무게감이 있는 디자인, 그리고 또한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신어도 빈티지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계속 손에 가는 구두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보지 않았던,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일 수 있으나 실제로 기능적으로 봤었을 때는 디자인의 변화가 가능해서 한 가지 구두로 두 가지 스타일로 신을 수 있게끔 조금 재미있는 디자인적인 미와 그리고 기능적인 미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신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구두의 기능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운동화처럼 편했으면 좋겠다 공장장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쉬운 방법은 운동화 인수를 구두에 접목해보자, 거기 맞춰서 구두를 설계를 해보자 였는데 생각보다 구두에 운동화 인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푹신해서 무게중심이 흔들린다라는 어떤 코멘트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부자재를 써보자 해서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기존의 남자 구두에 많이 쓰였던 뒤에만 발바닥에 닿는, 발꿈치에 닿는 부분만 메모리 폼을 적용한 게 아니라 발가락까지 전면에 메모리 폼 5mm짜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발을 신었을 때 안에서 발이 겉돌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도 특별히 신경 쓰셨죠? 발바닥에 닿는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까레라고 하는데 전체 까레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죽을 통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장을 입을 때 같이 매칭하는 그 고급 양말에 쓰이는 소재가 실켓 소재라고 하는데 그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가죽에 닿았을 때 앞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러 이제 관계자분들이랑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예 그러면 다른 소재를 두 개를 나눠서 쓰고 하나로 붙이자. 왜냐면 저희는 메모리 폼을 전면에 쓰기 때문에 앞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밀림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큰 틀에서 네. 겸손 구두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신발을 만들 때 현대적이지만 굉장히 동양적인 무드가, 동양적인 선이 들어가 있는 구두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그 파리 패션위크에서 그 여자 옛날 전통 꽃신이라는 해라는 신발을 모티브로 부츠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 신발도 그 조선시대 왕의 신발, 이거나 조선시대 어떤 전통 신발인 모카에서 모티브를 따서 앞코의 어떤 면적과 그리고 바닥면에서 위로 올라오는 선을 굉장히 동양적인 조금 유연한 수려한 선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신발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0. 몇 미리에서 1mm 디테일 싸움이거든요. 그 최소한의 미리수로 인해서 그 라인의 느낌이 크게 달라져요. 편하게 신을 수 있지만 또한 격식 있어 보이는 형태의 어떤 라인으로 안 보이는 라인들을 굉장히 많이 수정했어요.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어떻게 느낌을 달라지게 했는지 공장에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주 넉넉한 사이즈니까. 디자인을 이제 조목조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른 구두와는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보이는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셨는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을까? 지금 보시는 이 형태는 그냥 넣는 형식이지만 처음에는 뭐 후크를 건다라든지 아니면 자석으로 붙인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어떤 것들은 기능적으로 더 우수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디자인적인 면이 너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이 최종으로 이 장식이 됐었을 때에도 크기랑 컬러까지 그리고 나사의 어떤 깊이까지 계속 조절했어야 됐거든요. 신을 때 벗겨지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크면 부담스러우니까 또 너무 작으면 탈착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샘플링하면서 만들고 신어보고 띄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쳤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노력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뒷모습, 뒤꿈치 부분에 어떤 그 바느질이 있냐 없냐도 그것도 다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운동화라든지 구두 뒤쪽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재봉선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보일 거예요. 그게 신발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의 한 종류인데 이거를 없애버리자 해서 공장 측에다가 얘기를 했고 처음에 공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뒤쪽 봉제선을 없앤다라는 거는 중심선이 없어진다기 때문에 만드는데 공정 방법이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설명을 드렸고 봉제선을 없앤 상황에서 신발을 정상적으로 기본으로 정석대로 잘 만들기 위해서의 방법들을 그 이후에 계속 개발을 하고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가셨고 그리고 가죽도 색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남자, 남성용 구두 먼저 색상 짚어볼까요? 남자 구두는 총 6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숯바람 청록, 청매실 녹색, 그리고 농익은 포도, 흙내음 갈색, 동틀녘 감색, 마지막인 깊은 밤 먹색입니다. 네, 여자 거는 굽 높이에 상관없이 색상은 동일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수려한 자주, 노랑콩 두록, 늦여름 살구, 그리고 숯바람 청록, 농익은 포도, 마지막으로 깊은 밤 먹색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컬러풀한 구두도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공장장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구두의 색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색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절제된 중후함, 오래 지나도 세월이 변하지 않는 가치처럼 신으면 신을수록 그 가치가 드러나는 그 가죽 고유의 느낌이 최대한의 가공을 덜한 가죽들을 사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좋고 부드럽고 그리고 그 자체의 질감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서 컬러 내 그 힘줄이라든지 모공까지 디테일의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가죽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소재의 비슷한 컬러들을 정말 열몇 번씩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수많은 컬러들이 있고 특히나 남성분들은
6가지. 그리고 여성분들도 6가지 컬러가 있지만 굽이 2가지 종류가 있어서 가지수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 구두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기능적으로 네. 굽을 2가지 버전으로 하신 이유는요? 먼저 공장장님이 저희 시그니처 로고굽을 조금 낮은 형태로 신어서 경공 팬분들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셨고요. 높은 5cm의 구두를 신으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낮은 버전의 로퍼, 정말 캐주얼한 복장이든 포멀한 복장이든 어디에서나 잘 어울릴 수 있는 로퍼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총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디자인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고른 디자인이다라는 점. 여자 구두를 디자인하실 때 특별히 더 신경 쓰신 점이 있다면요? 여자 구두는 남자 로퍼에 비해서 더 여성적인 느낌을 내려고 그 패턴 하나하나를 더 세밀하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더 세밀하게 라인을 땄고요. 또 5cm의 라스트, 신발의 형태를 좌우하는 라스트를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비대칭이에요. 새끼발가락 쪽 부분이 조금 더 면적이 더 넓게 곡선이 퍼진 형태로 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었을 때도 편하고 굽 같은 경우도 저희 로고굽을 기존의 로고굽과 또 다른 느낌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쪽에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공분들을 위한 컬러를 고려를 해봤고 또 가죽에 맞는 컬러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좋을까 하다가 최종으로 이제 선택된 로고굽의 모티브는 그 유성이 어떤가에 충돌하면서 깨트려지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파편들을 조금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를 생각을 한 거죠. 부딪히고 화합되고 또 그런 느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유성이 흩날리는, 흩뿌려지는, 깨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펄이 들어간 로고굽을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요? 신발 정말 노력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40년, 50년의 어떤 경력자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만들어낸 겸손 구두예요.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소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그리고 어떤 성수동의 한 역사에 뭔가 의미가 있는 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겸손 운동화에서 끌어올린 가진 노력들, 편안함, 거기에다 세련된 그리고 중후함까지 더해서 겸손 구두로 재탄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하단 배너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